됐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 샹들리에 떨어지는 거 한번 리허설 해야 되거든요. 할라이트네. 자, 저희 샹들리에 떨어지는 거 한번 리허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거 진짜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좀 무서워요, 저거. 팬텀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이에요. 저희 작품의 백미 중에 하나가 거대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장면인데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고 언제 떨어져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휘자만 무대를 볼 수 있는 환경이죠. 공연의 현장 분위기는 연주자들이 느낄 수가 없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또 기술팀들의 호흡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판단이 제가 사실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샹들리는 잘못 떨어진 적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잘못 떨어졌다고? 이렇게 떨어져서 저를 비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의 여기 누나 아, 진짜? 근데 이제 나중에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한 적도 있죠. 와. 그게 공연 무대고 항상 매공연의 또 짜릿함과 긴장감인 것 같습니다. 무대감독님! 무대감독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샹들리에 떨어질 때까지만 할게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감독님 그냥 아웃풋을 보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화약 세팅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부터 맞춰볼게요. 저희 좀 준비를 먼저 하고 아니면 감독님 2, 3분 뒤. 오케이, 2, 3분 뒤에.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명 영상 준비되셨는지? 저 샹들리에가 200kg이고요. 거기에 달린 비즐, 뭐 구슬 장식이 거의 4,600개. 어때요? 나랑 일하니까 좋지? 이런 것도 보고 조금이라도 또 실수하면 안 되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순간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되고 아무래도 긴장했죠. 한마디 할까요, 감독님? 할까요, 감독님? 네. 무대에서 언제든지 어떤 돌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그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셋! 엠! 한방한방 하죠, 일단. 네. 처음에. 샹들리에도 배우 같죠? 아, 연기 잘하고 있어요. 연기 잘하고 있어요. 아, 잘못 누르면. 오, 누르면. 한 번 쿵 하고. 와, 박진감 있다. 와, 스피드 크구나. 오! 쟤 동선이 있네, 저도. 네. 와, 네. 이럴 때 위에서 쿵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려요. 그죠? 네, 들리겠지. 놀랄 수 있는데. 그리고 막 불꽃도 막 튀고 실제 공연에서. 앞에 씨가 무서울 것 같아. 괜찮았나요? 타이밍 맞았나요? 문제 없어요? 잘 맞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쟤도 약간 메소드 연기하는 게 부들부들 떠는 연기도 했어요. 그래, 깜빡깜빡 하고. 연기 잘하네. 오늘 공연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